마스터샷 이거 대박인데요? 와, 한번 보시죠. 촬영 버튼에서 마스터샷을 눌러줍니다.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 기체가 자동으로 여러 클립을 촬영해서 마스터샷을 생성하는데요. 대략 10가지 정도의 촬영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성된 마스터샷을 어떻게 편집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 앱에서 앨범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마스터샷을 선택해 줍니다. 마스터샷은 필름 모양의 별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생성할 때 마법 봉을 눌러서 음악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음악을 선택할 때 편집 시간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면에 효과를 주는 기능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화면에 맞는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게임 장면도 나올 수 있고요. 레트로한 분위기,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맞춰서 영상에 덧입혀 주시게 되면 멋진 마스터샷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마스터샷은 대략 15초에서 40초 정도 완성이 되고요. 이것은 다시 렌더링 되게 됩니다. 이 렌더링 된 것을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에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마스터샷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스터샷을 통해서 초보분들은 더욱 편리한 작업으로 영상 촬영과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중급자 이상 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원터치로 영상을 제작하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스터샷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DJI Air 2 S를 가지고 보다 재미있는 영상 촬영 취미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